매니저 하려면 별풍선 100개 이상 터지면 그냥 매니저 올려드릴게요. 임시 매니저. 네. 그리고 한번 올리고 다시 안 올려. 다시 나갔다 오면 끝나. 그렇게 할게. 철구처럼. 철구도 그렇게 하더라. 철구도 10만 명 보는데 고정 매니저가 없어. 방송을 10만 명이 보는데 고정 매니저가 없어, 철구는. 근데 철구 방송에서 별풍선 100개 쓰면 매니저 줘버려. 10만 명 보는데. 근데 나가면 또 매니저 취소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할게, 나도. 매니저는 100개 주면 그냥 바로 1번 매니저야. 임시 매니저. 자, 그렇게 할게. 매니저, 고정 매니저 뭔 필요가 있냐. 강퇴해 가고 뭐, 방송 개판 치는데. 즉석 매니저 100개. 즉석 떡볶이가 아니고요. 즉석 매니저입니다. 원타임. 즉석 매니저 원타임. 한 번에 계획하십니다. 중간에 나가면 다시 매니저가 안 돼요. 그렇게 할게요. 임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막장지 사면 그냥 강퇴고요. 블랙이고요. 블랙이야, 진짜. 걔 잡짓거리 하는 사람도 블랙. 아, 형님, 형 죄송합니다. 매니저 달고서 뭐 강퇴하거나 뭐 이상한 잡짓거리 하면 그냥, 특히 열혈 강퇴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블랙이야,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야. 건강하지 마시고요. 예. 풍 100개, 풍 100개, 1회 누구나 가능하다. 괜찮네요. 이렇게 또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네요. 네, 방송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예, 매니저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뭐 매니저 자꾸 뭐 달라고 하는데 쓸데없이 강퇴하려면서 뭐 고정 매니저 합니까? 매니저 다 처단하고 정리하고 쓸데없는 강퇴하는 사람들 해임해버리고 그냥 철구처럼 100개에서 터지면 그냥 넣으면 돼. 그리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되면 끝난 거야. 일회 기회 끝났고요. 누구나 풍선 100개로 즉석 매니저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매니저를 달고서 뭐 여러 편을 강퇴했다. 그러면 그 사람 블랙이에요. 내가 봐서. 예, 블랙입니다. 철구 클래스는 10만 명이 봐. 진짜로. 그런데도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할게. 아, 그래야지 무슨 뭐가 되지. 무슨 매니저 완장차고 고정 매니저 차고서 무슨 풍선, 아니, 팬가입 하나로 매니저 하나 하고서 블랙홀 형님 농락했어. 진짜로. 블랙홀 형님이, 갓 블랙홀 교주 형님이 처음에 왔을 때 갑질 당했어. 풍선 하나 쏜그 팬한테 갑질 당했어. 막 반말 듣고. 그거 있어요. 18놈이라고 우리 형님한테 이랬어요. 야, 이 미친놈 너희들 덤벼. 이 형님이, 그때는 건빵이었거든. 이 형님이 풍딱 가입거든. 팬 됐지? 그러니까. 팬인데, 문서 싸웠어. 처음에, 이 형님도 처음부터 저렇게 거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 형님 건빵이었는데, 그때 과시 많이 당했어요. 초록색이 아니라고. 그 함기 쏜 사람한테. 아, 근데 그 사람 매니저, 내가 멍청하게 매니저 줬지. 그 사람 완장제 조지더라. 하나 주고서. 나는 그 사람이 처음이라 되게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준줄 알고 착각을 했어. 그 사람이 별풍선 10개는 쏜줄 알았어, 솔직히. 왜냐면 되게 친했거든요. 팬도 가입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풍선 하나만 가입해도 되게 크게 느껴져서. 근데 나중에는 미친놈인 걸 알았지. 왜냐면 반말하고 시비고 아이디도 18놈이야. 아, 근데 그 친구, 우리 블랙홀 형님한테 막, 뭐, 밥 먹는데도 뭐, 반말하고 막 이래갖고, 이 형님이 질려갖고,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 저 형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고정 매니저 이제 안 합니다. 강퇴 지겨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자기들 완장 쳤다고 뭐, 난리 버거지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일단 하지 마세요. 다 그냥 강퇴해 버리니까. 고매 있었어요? 고매가, 저도 고매 있습니다. 저도 별풍선 5,000개 하시면 고매예요. 예. 저도 고매 있어요. 근데 5,000개 뭐 없네요. 왜 5,000개 없습니까? 고매 할게요. 우리 발란시 형님 곧 5,000개 고매 될것 같습니다. 예, 5,000개. 고매 저도 있습니다. 예, 고정 매니저. 클래스, 지금 클래스 있게 좀 갈게요, 형님들. 예, 이렇게 학고방, 이렇게 뭐야, 잘풍으로 많이 연습하고 있는 방송 연습한 거지. 이제는 좀큰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방송이 뭐 장난입니까? 저도 이제 24시간 목숨 걸고 방송합니다. 예. 연락 주세요, 고정 매니저. 너무 적죠? 만두 개는 터져야지 고정 매니저가 되는 거지.
그 정도 되면요, 만두개 터지고 그 정도 되면 방송이 존나 커질 수밖에 없어. 시청자가 1,000명이 넘어가. 왜냐고? 클라스 있는 사람들 존나 많이 들어오거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제 방송으로 성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무슨 한계 갖고 깨웁니까? 이거 올렸다고 뭐 반발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 수수료 빼면은 150원입니다. 150원 받고 잠못 자는 게 그게 무슨 방송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방송이에요, 사실. 근데 재밌게 하려고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발란스 형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큰 그림으로 갑니다. 인정? 고메다고 다 갖다 대면 방송 만든 거? 고메다고, 그러니까 고메를 안 주겠다고요. 짜증난다고요. 고메다 뺐다고요. 별풍 5,000개 터지면 고메 드릴게. 근데 고메, 별풍 5,000개 주고 고메 했는데, 분명히 여기 이제 법적으로 증명이 됐죠? 5,000개라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지? 계약, 이게 계약서입니다. 동영상 계약서인데, 5,000개로 계약이 돼 있는데, 5,000개 받고서 고메에다가, 고메했는데, 뭐, 자기가 회장이겠지. 근데, 함부로 이제 열흘 편 강퇴 하거나 이러면, 근데 강퇴해도 이제 강퇴 취소하면 되니까, 아무튼, 예, 많은 거예요. 아무튼 5,000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써놨어요. 예, 아무튼 나중에 500개로 내릴게요. 예, 500개로. 그 정도이죠. 윤승아, 방송은 방송이야. 뭐 드립을 좀 받아줘.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지 말고. 윤승아. 내 방송 약간 허언증이 많아요. 과장이 많고. 하지만 팩트는 있죠. 분명히 말에 뼈가 있습니다. 핵심은 갖고 가는 거예요. 예? 5,000개가 안 돼도, 예, 5,000개로 한번 해보려고요. 아, 코다리 형님은 이제 방종해야 되겠네. 코다리가 이제 전자를 때리면 방종할게. 코다라, 방종할게. 코다리 때리면 전자를 한번 팔아 터져, 빨리. 방종하게. 청소하러 갈게. 빨리. 잠방할게. 이빨 떼고. 가자, 코다라. 가자. 한계 가자. 코다라. 한계 축포 쏘자. 종방, 방종. 종으로 좀 울려라. 예. 코다라, 방종 가자. 가자. 가자, 방종 가자. 하나 안 갑니까? 하나 안 가요? 선생님, 방종이 안 되네. 방종이 안 돼? 방종 하나가 안 터지냐, 어떻게. 코다라. 코다라, 방종 한 개가 안 되냐? 잘때 쏜다고? 알겠어. 방종할게. 오디오 안 비우신 거 보니 받을 수 없는 게 이상한데. 에이, 관종이에요, 제가. 관종의 사람 찍고 있습니다. 인싸의 사람도 찍고 있고,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 하나키님. 일해야지. 방종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한 다음에 다시 킬 거야, 잠방을. 계속 연속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방종 안 해. 틀어놓고 잘 거야. 틀어놓고 잘게. 오케이, 나르르 코너 자는 걸 기다리고 있네. 이거 듣고 방정할게요. 미카 7개야? 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미카 님이 34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누구예요? 노래 한 곡. 어떤 노래예요? 어떤 노래? 어떤 노래예요, 형님? 어떤 노래? 어떤 노래? 미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지밥. 알겠습니다. 예, 컴온. 그지밥.
갑니다. 그시박 가겠습니다. 이재성이요? 이재성? 이재성이죠. 아, 이거 뭐야? 어, 감성이 있는 느낌인데? 이거 좋은 노래인데? 오, 예. 형님, 노래 잘 고르시네요. 방송국이에요. 일하러 가야 될 건데. 그지마, 그지마, 다 같이. 그지마. 자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잠자는 방송. 다같이 그지마. 그지마. 예, yeah, come on. 존나 노래 좋네요. 1987 88올림픽 전에 나온 노래. 우리 블랙홀 교수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노래네요. 우리 블랙홀 형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노래. 국민학교 3학년 때 87년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아, 4학년 때 2학년 4학년 때 나왔어. 국민학교 그지마 87년도 2학년 88년도가 5학년이에요. 국민학교 정확히 4학년. 아, 맞아요? 아니에요? 정확할 겁니다. 손에 손잡고 모르죠 사람들. 맞죠? 4학년 맞잖아. 정확하게 맞췄네. 국민학교 4학년 박남정. 정대만 같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이 형님, 아, 나중에 한번 뵙고 싶어요. 마산에 계신 형님. 내 방송 안티팬인데, 아, 참, 굉장히 오래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끝까지 좀 계시는 분이 참 승리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끝까지 가야 돼요, 방송을. 근데 지금 텐션이 약간, 제가 왜 방송에 좀 자신감이 붙냐면은, 요즘에는, 요즘에 풍선이 우리 뭐야 소주가 많이 저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보여. 왜냐면 소주가 좀 풍선을 쏴주면서 텐션을 올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몰랐던 그 잠재력이 나오고 있어. 왜냐면 나도 이제 눈깔이 돌아가요. 풍선 맛을 약간 풍선 마사지를 한 개씩 맞으니까 점점 몸이 풀리면서 나중에 철구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업이 돼. 그러면서 느꼈어. 아, 방송을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방송은 진짜 미쳐갖고 하는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형님.
그 자신감 좀 붙고 있어요, 사실. 철부가 만세입니다. 근데 좀, 근데 발란시 형님 왔을 때는 좀 긴장이 많이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 초짜기 때문에 괜히 의식이 많이 되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평소에 잘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아까도 좀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형님, 발란시 형님,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부담 안 주겠습니다. 철구 돌아오기 전까지는 철구 돌아오기 전까지는 철구랑 이렇게 맞대면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라든가 그게 됐으면 좋겠어. 어, 진짜로. 그때 만약에 철구를 만날 때는 더 심해집니다. 그게. 아무튼. 그냥 꿈이네요. 예, 꿈 같은 일이네요. 그냥 한번 망상, 신기루 같은 망상을 한번 꾸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고프네요. 7시라고요? 아. 맞아요. 옥탑방 구해서 팩방. 강아지 3마리 끌어안고 눕고, 개 편한 세상. 턱구형이 하는 거. 손톱구형이 하는 거 있잖아. 개 끌어안고, 개 삼계탕 삶아주고,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진짜 사연 틀면서 아침 6시부터 이제 이거 구보 같은 거 방송하고, 한밭집에서 밥 먹는 거 방송하고, 이 프로그램 쫙 있어. 24시간. 방송이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직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송하고, 밖에서 밥 먹는 사람 안 만나. 친구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일하면서 만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일하는 사람 만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서, 혼자, 콩나물국밥 먹으면서 문어용처럼 방송 찍습니다. 콩나물국밥 먹으면서 문어용처럼 방송 찍어서 또 풍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24시간 방송을 끊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250명 이상 봐요. 진짜로. 텐션이 이렇게 높게 하면서. 분명히 그래요. 환경이 너무, 썸네일이 일단 구려. 썸네일이 존나, 어떻게, 아, 존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썸네일이 존나 성의 없어 보여요. 딱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아, 이 사람 방송 뭐 대충 하는 거네. 방송 하는 사람이 아니네. 준비가 안 됐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이 사람 뭐지? 좀 재밌긴 한데 뭐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세팅이 좀 멋있어야 돼. 미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아. 꼭 강아지 아니래도. 아, 고양이도 좋습니다. 아, 미카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다 형님입니다, 형님. 미카 형님. 여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인 다음에 구분이 안 돼요. 미카님, 미카님. 아, 일단 방송을 끄고 잠방을 하든지 씻든지 뭐, 이거 먹을게. 먹으면서 좀 빨리 방송 마무리할게. 마무리. 소통하면서. 아, 저도 방송 하기를 잘한 것 같아. 방송하고 안 하고 잤으면은 발란시형님도 안 왔고 뭐 그런 일 없었는데 오늘 방송이 스펙타클하네요. 뭐 강퇴 현상 이런 강퇴를 뭐.